김치은 팀장님은 5차 중동전쟁 위기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뭐 역시 연휴 사이에 있었던 가장 큰 이슈였고 오늘 시장을 또 뒤흔들고 있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뭔가 이제 더 확전되는 것은 아닌가, 더 길게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자, 그렇다면 이것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할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치은 팀장님, 지금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뭐 위기는 우리 증시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오늘 증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네. 오르고 있는 섹터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지정학적 리스크 쪽, 특히 뭐 방산이라든지 에너지, 뭐 혹은 유가라든지 뭐 GSE 같은 그런 쪽과 더불어서 그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올랐던 뭐 곡물 섹터까지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오늘 시장이 중동 전쟁, 그러니까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좀 섹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전쟁은 일어나고 있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한 면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가 예측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지만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우선 이 이슈가 왜 계속 나오느냐 좀 공격이 지난 20년간 있었던 전쟁 중에서 사상자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부상자도 가장 컸습니다. 특히 뭐 인질 납치도 나왔기 때문에 좀 이런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를 했고 그거에 따라서 네타냐후 총리가 굉장히 크게 좀 선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조금 더 전쟁이 공격적으로 가지 않을까. 특히 지상전으로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나와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 거기다가 더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뒤에 미국이 있고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두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얽혀있는 그런 부분이 나와주고 있어서 다른 나라들까지 참전을 하는지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좀 지원을 강하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 이란 같은 경우는 물론 선을 긋긴 했습니다. 배후설에 대해서 우리가 배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스스로가 한 것이다 라고 선을 긋긴 했지만 일단 공식적인 공표는 공식적인 공표이고 실제로는 모르는 일이고 거기다가 더해서 뭐 이란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무기를 팔레스타인 쪽에 대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좀 얽히게 된다면 여러 가지 불확실한 면이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 거기다가 오늘 우리 증시가 시작을 했을 때 나왔던 내용이 사우디 쪽이 팔레스타인을 지지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제 유가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던 이유가 사우디가 증산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유가가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사우디가 다시 한번 미국과 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좀 친해지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좀 잘 되지 않을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유가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불확실한 면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물론 이번 중동전쟁에 있어서 핵심 두 국가가 원유 생산국은 아닙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유가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확인을 해본다면 전반적인 부분에서 여전히 리스크를 떠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관련 섹터들, 관련 이슈들은 계속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이 확전되고 더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시장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을 좀 체크해봐야 되는지 간단하게 두 종목 볼까요? 우선 방산 섹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번 이슈로 인해서 방산 섹터들이 좀 더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방산 섹터 방산에 대한 종목군들이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이전부터 실적에 대한 우려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세로 인해서 주가가 거의 바닥권에 있긴 합니다. 실제로 폴란드 2차 계약이 좀 지연이 되면서부터 기대감도 낮아진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방산 섹터 전반적인 모습을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주가에
낙폭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방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모아가도 좋은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전쟁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이번 중동 전쟁도 그렇고 전쟁에 대한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방산 섹터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거기다 실적에 대한 부분도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에 따라서 LIG 넥스원이라는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3분기 실적은 사실 그렇게 기대가 되진 않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긴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점은 해외에 대한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 특히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매출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내년부터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모아간다는 관점, 그리고 실적이 조금 더 기대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좀 더 기대를 해볼 만한 요소가 굉장히 많다. 특히 청금 같은 경우는 UAE뿐만 아니라 뭐 루마니아, 사우디, 말레이시아에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인기가 좀 많은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LIG 넥스원 방산주 역시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섹터 업종입니다. LIG 넥스원을 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5차 중동정쟁 위기와 관련해서 시장이 잔뜩 지금 움츠려들고 있는데 이 키워드를 저희가 박정식 대표님께도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박정식 대표님 오늘 시장 보시면서 이 어떤 종목을 좀 떠올리셨나요? 네, 그 이스라엘 군수 기업과 좀 연관이 있는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그룹 계열의 항공 엔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고 국내 이제 군수 엔진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에 한화 디펜스를 흡수 합병하였는데 이 한화 디펜스가 레드백이라는 이 보병 전투 차량을 개발을 하였고 이스라엘 LB 시스템즈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이 호주 정부의 보병 전투 차량을 도입을 위한 랜드 403단계 사업을 동시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쪽에서 만약에 이제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드백에 장착되는 능동 방어 기술을 비롯해서 각종 무기 체계가 이스라엘의 LB 시스템즈의 무기를 이제 많이 탑재를 하였기 때문에 좀 연관이 돼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 오늘 좀 대형주이기 때문에 좀 시장이 좀 지수가 눌리면서 좀 떠서 시작했지만 좀 눌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공격적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이 9만 6천 원 정도 라인에서부터 한 8만 3천 원 정도 라인까지 분할 매수해서 모아가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여기서 모아간다면 우리가 좀 유리한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게 그동안 이제 계속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잡아왔던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10만 원대부터 지속적으로 좀 순매수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낮게 평단을 형성시킨다면 외국인 평단가보다 낮게 형성되기 때문에 약간 중기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실적 또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찍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이 내년 정도까지도 어느 정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 역시 오늘 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방산주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도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방산주들을 포함해서 관련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게 계속 지속되면서 시장을 짓누를지 아니면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는 또 눌렸다 금방 회복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전개가 될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